천문은 그 조선의 시간과 하늘의 기준을 세우려고 했던 세종대왕 또 뜻을 같이 했지만 그 역사에서 갑자기 사라진 그 장영실의 실제로도 문헌에 아니어 사건 이후에 뭐한 줄도 기록된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갖고 있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? 그게 호기심을 자극한 원동력이 됐어요. 장영실이라는 분이 세종 대왕님의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아닐까? 동료의식, 우정, 존경, 서로에 대한 다른 상상으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풀어보는 거죠.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또 새롭게 그런 세종대왕을 보여줄 수 있을까? 이 장영실의 그런 천재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이 촬영하면서 굉장히 중점을 뒀던 부분입니다. 종합선물 세트 같이 정말 연기를 잘 하시는 배우들이 나와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최민식 배우와 그리고 한석규 배우 두 배우의 연기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설레이는 일이었고 그 화면 안에서 하는 연기를 보면서 되게 다이나믹하고 긴장된 또 호소력? 설득력? 어마어마한 진정한 궁합은 별로 말을 안 해요. 진짜 이심전심 그리고 이런 게 호흡이구나라는 얘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악기를 연주한다고 그래야 되나? 재밌고 좋았어요. 기뻤어요. 신구 선생님의 연기를 보고 다들 감동했고 어떤 목소리의 힘이나 또 어떤 그 표정들의 디테일들이 정치 구단의 모습이 그냥 신구 선생님이 등장하시면서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조명스럽습니다. 진짜 그 허준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가 짧지만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머 그리고 그런 순발력들이 워낙 좋은 배우라서 현장에서 캐릭터를 좀 잡았던 것 같아요. 우리 영화에 맞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찾아고 같이 노력했던 것 같고요.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물식의 작용률은 어떠했을지, 천문 기구들은 어떠했을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실 수 있는 면이 아닐까.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세종대왕이 타고 다녔던 아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제작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렸습니다. 담양, 부안, 그리고 민속촌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바람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화면에 다 전달됐으면 좋겠다. 저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고 또한 관객들에게도 정말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평생에 남는 그런 추억거리 중에 하나로 남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보시면 굉장히 감동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"과인은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내려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오." "장영실이 누구냐?" "이렇게 매시마다 차례대로 구슬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" "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거라." "어디 노비놈이 이 안에 발을 들여!" 서운관 군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. 장영률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.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. 이 조선의 간이를 만들어라.
상황 연구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장영실을 주상으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. 죄인들의 형량을 고하라. 영모다! 전하께서 꾸신 꿈을 죄인 토순에 담은 것이 정녕 죄가 된단 말이옵니까? 왜 그리 힘든 길 혼자 가시려 하십니까? 자네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?